지네들 또래에서는 왕 노릇할까? 대장 노릇할까? 이 친구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야. 그랬으니. 마지막 이찬원 씨. 나 너무 좋지. 나이도 아주 짱짱하고. 울지 마. 진토배기 그리고 그 진토배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.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? 막 그런 느낌 너무 좋았어요. 눈도 살짝 쳐져가지고 굉장히 개구지고 되게 해맑아. 그냥 왜 막지? 나이가 제일 어려서 해먹나? 지금 했던 사람 중에? 이 친구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 중에 20대죠. 아, 사이다야, 사이다. 탁사. 25. 노래를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나란 농농님을 또 참 잘했겠구나. 더 좋은 거 아니에요, 공무원? 왜, 왜? 요즘 연예인이 더 좋은 거 아니야, 공무원보다? 이런 사람들은 나란 농농님 일을 해도 참 잘했겠구나. 누구를 가르치는 것도 좋았겠구나.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작곡이나 이런 걸 해서 후배 양성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? 자기가 나중에 어떤 꿈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공부를 좀 오래 했으면 좋겠다. 전문적인 공부를. 그래서 대중적인 것도 굉장히 좋겠지만 전문성을 띄워서 후배 양성하는데 노후는 좀 보냈으면 좋겠다. 이 친구의 말로 수남을 가장한 아주 닭 같은 기질을 갖고 있죠. 탁탁탁탁 쏘아대고 계속 치받고 고개 딱 들고 여유가 있더라고요. 이런 기질을 아주 많이 갖고 있죠. 어린데. 어린데도. 얘는 어디 가서 절대 기죽으래가 아니야. 공부는 잘했을 거야. 관우는 차고났는데고. 이 친구는 초년, 중년 말이야 어느 쪽이 더 좋은가요? 이 친구는 초년부터 나쁘다고 못 봐. 다 좋은데. 전체적으로. 얼마큼 더 좋아지느냐. 그거야. 지금 25인데 이 정도면 이걸 운이 좋다라고 봐야지. 이 정도 운이면. 그러니까 운이 나쁘지 않아. 그리고 이 친구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야. 근데 얘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애어른 소리 많이 듣고 자랐을 수 있어요. 이런 분들은. 그리고 철이 일찍 나고. 그리고 이제 지금 나이 차이들이 원체 많이 나잖아요. 그 미스터 트롯이. 그러니까 그렇지. 지네들 또래에서는 왕 노릇할까? 대장 노릇할까? 충분히 그럴 기질이 있어요. 그 얘기 많이 들어주고 많이 가르치려 들고. 이 친구 여자 조심해야 돼요? 아니요. 이 친구 그렇지 않아. 얘는 뭐를 조심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. 그 정도로 자기가 알아서 해.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리고 그 에휴 여기 다 끼들을 어떡할 거야 이거. 그래도 제일 점잖게 끼를 부린다며 그럴 수 있는 편이죠. 본인 병 여자는 안 만날 거야. 굉장히 아마 이 넷 중에 제일 점잖게 끼를 부릴 거야 이 친구가.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를 조심해라 이럴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사람이 일생이 어떻게 운이 매일 좋아. 매년 매달이 어떻게 좋아. 살다가 한두 해 정도는 운이 나쁠 때도 있겠지. 그건 겪어야 되는 거야. 그게 운이 나빠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. 왜 그거를 다시 꺾고 일어날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운이 좋다라고 봐줘야 되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런 힘을 잠재적으로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. 임영웅 씨랑 되게 닮았어.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건지 모르겠어, 진짜. 정말로. 너무 비슷해. 안티, 막 안티 생기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나는 이 친구도 순위 안으로 그냥 조심스럽게 한번 밀어놓아봐요. 몇 순위? 왜냐면 노래에 맛이 있어. 진도배기 진도배기 진도배기